한국정상회담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. 자, 이정민 기자, 네. 회견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죠. 네,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안보 분야에선 중요한 것세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. 먼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고 또 양국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의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양국 정상들이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그 한미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다 증대해서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. 이런 얘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. 네.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FTA 얘기가 나왔습니다. 한미 FTA의 성실한 이행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, 이 TPP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하겠다. 이런 입장을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혔습니다. 네, 이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특별 생중계를 모두 마칩니다.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